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한 중국 동포 대표 방송 KCN TV 한중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법무부는 2022년 11월 7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 출국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번 제도는 지난 10월 11일 관계기관 정부 합동단속 재개 후 불법 체류 자진 출국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항공편 운항 등이 정상화되지 않아 불법 체류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한 사정을 특별히 고려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 출국 제도는 2022년 11월 7일 월요일부터 2023년 2월 28일 화요일까지 운영하며 대상은 자진 출국하는 모든 불법 체류 외국인이며 밀입국자, 의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방역수칙 위반자, 출국명령 불이행자는 제외됩니다. 또 이 기간에 자진 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 조치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불법 체류 외국인이 위기간 중 자진 출국하지 않거나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며 입국 금지가 강화될 예정이어서 이 기간에 자진 출국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정부 합동 단속, 자체 광역 단속 등 불법 체류 단속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실시하는 한편 자진 출국을 적극 유도하는 등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